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 제가 한번 슬라임을 아니 에끈 슬라임 하여튼 아무거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재료는 간단해요. 우선 에끈 만들 통 좀 아까운 통이네요. 섞는 것 하고 인도에서 파는 슬라임이 아니어도 돼요. 하여튼 액괴. 근데 이게 슬라임인지 액괴인가 정말 헷갈려요. 이런 거예요. 탱탱. 이런 거. 여기 액괴인가요? 슬라임인가요? 하고 물감. 체험물감. 하고 별로 인도에서 물풀도 없고 재료가 너무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준비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풀이 있으면 좋고요. 저는 그냥 글루로 해보겠습니다. 글루로 될 것 같긴 한데 우선 여기 아이고 통을 준비했습니다. 통에다가 우선 물, 풀, 풀을 만든 만큼 넣어주세요. 아이고, 고고고. 네, 글루는 이 정도만 쓸게요. 이 정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임. 전 오늘 물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슬라임을 이렇게 넣어주고 적겠습니다. 아이고, 슬라임 한번 찍어볼게요. 정말 안 섞이네요. 안 섞여요, 여러분. 안 섞이는 거는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섞이네. 너무 안 섞여요. 열심히 적고. 너무 안 섞이네. 지금 이렇게 됐어요. 여기 섞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근데 이렇게 남았어요. 이런 거에 잘 녹여줘야 되는데 이걸 잘 못 녹이겠네요. 오 냄새. 냄새 이게 무슨 냄새야? 여기 도저히 안 되면 소다 대신 제가 네, 다 저었어요. 완성. 완성이 아니고요. 왔다. 보이시나요? 우선 완전히 다 섞었어요, 제가. 그럼 물감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저도 오늘 물감 처음이라. 뭔가 불안한데. 파란색.
노란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노란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물감이 좀 잘 섞어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런 물감으로 준비했어요, 저는. 뒷정면으로 물감을 이걸 우선 닫아놓고 잘 섞어보겠습니다. 노란색. 제가 원래 파란색, 하늘색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색에는 하늘색보다 노란색이 더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사실 액체감을 만들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성공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50%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하도 많이 액체를 만들어 봤지만 맨날 실패했다는 것. 저는 액체감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쉽다고 하지만 전 너무 어려워요. 지금 멋진... 안 되는데? 물풀이... 슬라임을 좀 더 넣어볼게요. 요 정도? 인도에는 물풀 없어요. 물풀이 없고 소다는 잘 모르겠어요. 하고 베이킹 파우더는 있지만 인도의 소다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섞여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인도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액기를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액기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성공한다면. 이거는 뭔가 실패할 듯 봐요. 이렇게 되는데 뭔가 만져보기가 무섭거든요. 이게 손에 붙여 있는 게 싫어가지고. 뭔가 이거 액체괴물은 아닌 것 같고요. 슬라임도 아닌 것 같네요. 물, 풀을 좀 더 투입. 헛. 풀을 좀 더 넣어봤어요. 난 잘 넣고 있네. 여기, 봐봐요. 풀을 넣었어요, 더. 제가 한 번 더 섞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베이킹 소다가 필요한가? 소다 못 구했는데? 아, 인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쏟아 대신 세제를 넣는다는데, 세탁 세제. 한번 넣어볼까요? 우선 이거 실패하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뭔가 실패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안 섞여요. 왜 이렇게 안 그러면 세탁 세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렌지 색깔. 세제를 가져왔어요. 세제 한 컵을 넣어볼게요. 과연 될. 과연 될지? 요 정도만 해볼게요. 색깔 차이 보이시죠? 얼마나 넣었는지? 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는 누구나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 세제나 한번 넣어보세요. 저도 지금 몇개 만드는 뭐 사실 몰라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뭔가 되는 느낌인데? 완전 액체가 돼버렸네. 쏟았어요. 잠시만요. 네, 액체를 쏟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하고 왔는데요. 뭔가 이번엔 너무 액체가 된 듯. 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다시 요 슬라임 좀 넣어볼까요? 더 이상해질 수 있지만 전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씩만 전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 이거 실패하면 재료 남기잖아요. 원래 조금 만들려고 했는데 양이 갑자기 확 커졌네요. 이 아까 전에 안 쏟았어도 됐는데. 열심히 지금 이게 너무 안 잡히네요. 엄청 빨리 빨리 해야 될 듯. 여기 과연 될까? 세탁 세제를 가지고 거품이 나네요. 보이시나요? 이거 또 흘릴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액기 만들기 성공하고 싶은데 저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가지고 꼭 보시고 무조건 만드시지 마세요. 요걸 꼭 보시고 해야 됩니다. 요거 반 정도 넣어볼게요. 이럴 때 물풀이 짜잔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클레이도 없어요. 인도에는 클레이가 그냥 딱딱한 그런 클레이라서 물에 녹여도 잘안 녹아요.
네, 아까 전에 넣었어요. 불에 더. 뭔가 풀이 더 넣으면 될것 같은데? 풀을 거의 다 썼네? 이거 학교 건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거예요. 아이고. 요거 다 쓰고 이거 안 되면 정말. 저는 기분이 너무 상할 것 같아요. 요게 돼야 되는데 안 돼서 더 섞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우선 섞어볼게요. 뭔가 이제 이게 이제 살짝 슬라임이 되는 느낌? 살짝 고체가 돼가고 있네요. 뭔가 성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됐어요. 지금 풀이 좀더 넣어볼게요. 헛! 이제 잘 안 짜져요. 거의 다 썼나봐요. 뭔가 이 풀을 다 추장하면 될 것 같아. 원래 물풀 다 넣어야 되잖아요. 네, 물풀에. 이게 물풀 용도로도 쓰인대요. 아니, 손이 아프네요. 손이 얼얼해진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약속이 아주 급하게 있어서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 영상으로 제가 실패했는지 안 실패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